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143쪽입니다. 네. 아, 243쪽이네요. 네. 해능 조사께서 조계의 보림사에 계실 때 신수 대사께서는 형남의 옥천사에 계셨다. 당시 양 종파가 모두 크게 사람들을 교화하였는데, 사람들은 이를 남쪽의 해능과 북쪽의 신수라고 불렀다. 남능북수라고 불렀어요. 남쪽과 북쪽에 두 종파가 있어 각각 돈교와 점교로 나누어져 배우는 사람들은 각 종파의 종취를 잘 알지 못했다. 이제 육조 스님께서 이제 보림사에 계실 때 이제 그 오조 밑에 같이 수확하던 그 동문이었던 거죠. 그 신수는 형남의 이제 옥천사에 계셨고, 그 당시 이렇게 남쪽의 해능 그리고 북쪽의 신수, 이렇게 오조의 이제 문화에서 가장 뭐랄까 좀 이제 세력이 컸던 그런 두 제자였고, 그러나 이제 남쪽의 해능은 이제 돈교, 뭘로 깨닫는 이제 도노, 뭘로 깨닫는, 갈고 닦지 않고 뭘로 깨닫는, 이런 이제 돈교를 설했고, 신수는 이제 열심히 이제 좌선, 관심, 앉아가지고 마음을 닦고, 마음을 관하고, 그런 수행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닦아가고, 점차적으로 깨달아가는 그런 이제 점교를 설했다는 거죠. 그래서, 육조께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법은 본래 하나의 근본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남과 북이 있고 법은 곧 하나의 종류밖에 없지만 법을 보는 데는 빠르고 느림이 있다. 법에는 본래 뭐 법의 근본에는 뭐두 가지 세 가지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에게는 이제 뭐 남쪽 북쪽이 있고 또 법은 한 종류밖에 없지만 법을 보는 데는 빠르고 느린 것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과 점이라는 방편이 서로 나뉘어진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일러 돈점이라고 하는가? 법에는 단박과 점차가 없지만 사람의 근기에는 영리함과 둔함이 있으니 돈점이라고 한다. 법에는 이제 단박과 점차가 없다. 법은 뭐 하나의 법인데, 어떻게 그게 단박이 따로 있고 점차가 따로 있겠어요? 그냥 하나의 법이죠. 근데 이제 사람의 근기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근기가 좀 영리한 사람도 있고, 근기가 좀 둔한 사람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서 돈과 점이 이게 나눠질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수를 따르는 대중들은 종종, 남종의 조사는 글자를 읽을 줄도 모르는데 무슨 대단한 가르침이 있겠는가라고 비난하였다. 이에 신수 대사가 말했다. 이제 뭐 신수 스님은 여기서도 말하듯이 이제 신수 스님께서는 이제 육조 스님을 좀 이렇게 인정했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제자들이 그것을 따르는 신수를 따르는 이제 대중들이 이제 육조 스님을 좀 비하하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무슨 육조에게 대단한 가르침이 있겠느냐 하고 이제 약간 비하를 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수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 육조 해능은 신수 스님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 당신이 오조 스님 밑에서 그 쉽게 말하면 넘버 투였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강사를 하고 교수사를 하고 많은 육조 스님 밑에 있는 많은 제자들을 육조 스님을 대신해서 가르치고 또 연배도 이제 육조 스님에 비하면 한참 위뿐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신수 입장에서는 갑자기 행자가 들어왔는데 정식 출가도 안한 스님 행자가 들어와서 정식 스님도 아닌데 행자 교육하면서 방앗간에서 이렇게 방앗 짓고 하다 말고 갑자기 어느 날 오조 스님께서 행자가 법을 들고 갔다. 그래, 해버렸으니까, 신수 스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충격적이겠어요. 이제 내가 육조가 될 거라고 거의 굳게 믿고 있었을 것이고,
모든 제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랑 비슷한 다른 스님들도 아니고 이제 막 출가하러 와가지고 정식 계를 받지도 않은 행자에게 6조가 넘어갔다라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죠. 충격적인 일인 것이, 이제 예를 들어 뭐 조계정 종정 스님을 뽑는다 그러는데 정식 스님도 아니고 뭐 10년, 20년, 30년, 50년 이렇게 법납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경력도 있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데, 강원을 나오지도 않았고 선원을 다니지도 않았고 출가 연차가 많지도 않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이제 들어온 행자 한 몇 개월 지내지도 않은, 3위계도 받지 않은 행자가 갑자기 조계종 종정이 된 것 같은, 그보다 더한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일이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수스님은 사실은 좀 충격적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신수스님은 당신의 스승께서 그렇게 한 것에는 또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육조 스님의 법을 인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수스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은, 그 육조 스님은 스승 없이 지혜를 얻어서 최상승의 진리를 깊이 깨달았으니 나는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아마도 그 오조 스님이 스승이긴 했지만 오조 스님을 만나러 오기 전부터 좀 초견성이라고 할까 싶을 만한, 오기 전부터 어느 정도 나름의 공부의 견처가 있었고 좀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승 없이도 먼저 한번 깨달았었다는 아마 그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스승 없이 지혜를 얻어 최상승의 진리를 깊이 깨달았으니 나는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스스로 겸손하게 얘기를 했어요. 또 나의 스승이신 오조께서 친히 의발과 법을 전해 주었는데, 의발, 이렇게 가사, 법을 상징하는, 오조 스님께서 육조라는 법을 상징하는 가사와 바루를 주었다는 거죠. 의발과 법을 전해 주었는데 어찌 헛되다고 하겠는가. 나는 한스럽게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접 만날 수 없는데도 나라의 은혜를 입고 있으니 허망할 뿐이다.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조계로 가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라 라고 신수 스님이 신수의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신수 스님이 이제 나라에서 그 모셔가가지고 이렇게 국사처럼 모시면서 나라의 어떤 스승의 역할을 그렇게 하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육조심을 찾아가거나 이럴 수 없는 상황이 좀 허망하다. 뭐 마음 같아서는 육조 스님께 가서 공부를 나 또한 마치고 싶다. 아마 이런 그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당신 밑에 있는 제자들인데 여기 있지 말고 저 육조에게 가서 공부를 끝마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신수 스님의 뭐랄까 이게 도량이 상당히 넓으셨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물론 뭐 또 이런 걸 보고서 이제 후대 사람들 중에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이렇게 육조 스님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그 도난권 그 육조 단경보다 나중에 추가가 많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추가된 부분들이라 뭐 이렇게 육조 스님을 좀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좀 부가가 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간 어쨌든 그 신수 스님이 뭐 대놓고 당신께서 육조 스님을 뭐 비방했다든지 뭐 이랬던 뭐 내용들은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자들 사이에서는 뭐 좀 그런 게 있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지성 비구가 나옵니다. 신수는 이제 지성 비구에게, 지성 스님에게 말하였어요. 너는 총명하고 지혜가 많으니 나를 위해 조계로 가서, 육조 스님이 계시는 그 조계로 가서 법을 듣고 오너라. 법을 듣거든 마음을 다해 기억했다가 돌아와 나에게 말해다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신수 스님이 이제 내가 직접 가서 육조 스님에게 공부를 배울 수 없으니 내 제자인 그 지성 스님을 시켜가지고 너가 총명하고 지혜가 있으니 나 대신 조계로 가서 그 스님께 법문을 듣고 그래가지고 와서는 잘 기억했다가 돌아와서 나한테 좀 마땅히 설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육조 스님에 대한 어떤 그 존중, 존경, 뭐 이런 마음들이 그 신수 스님은 여전히 늘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지성이 명을 받고서 조계에 이르러 대중을 따라 가르침을 받았으나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말하지는 않았다. 그때 육조께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법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이 가운데 숨어 있구나. 지성이 나와 절을 하고서는 전후의 사정을 말씀드리자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옥천에서 왔으니 틀림없이 염탄꾼이 맞구나 하고 이제 떠본 거예요. 그랬더니 지성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어째서 아니란 말이냐? 지성이 대답했다. 말씀드리지 않았다면 염탐꾼이겠지만 이미 말씀을 다 드렸으므로 염탐꾼은 아닙니다.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의 스승은 어떻게 대중에게 법을 보여주느냐? 지성이 대답했다. 늘 대중들에게 마음을 쉬고 고요히 관하며 오래 앉고 눕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오래 앉고 눕지 말라고 할 때, 여기 이제 한문으로 하면 장좌불화예요. 장좌불화. 이때부터 이제 장좌불화의 어떤 전통이 이제 신수 스님 그 문화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수 스님은 늘 대중들에게 마음을 쉬고 마음을 쉬어야 한다. 그리고 마음을 고요히 관해야 된다. 뭔가 이제 하는 거죠. 이제 행위를 하는 수행을, 갈고 닦는 수행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오래 앉고 눕지 마라. 장좌불화. 오래 앉아 있으면서 눕지 않고 이렇게 좌선을 해라. 이걸 이제 좌선 관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좌선에서 마음을 관하고 이렇게 갈고 닦는 수행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신수 스님은 가르친 것이죠. 그렇게 신수 스님과 육조 스님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그겁니다. 신수 스님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거죠. 좌선에서 깨닫는다. 그리고 마음을 관하는 걸 통해서 깨닫는다. 마음을 고요히 비춰보는 걸 통해 깨닫는다. 이런 어떤 수행법을 설하셨다면, 육조 스님은 유의 조작하지 않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갈고 닦아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은, 그러니까 이 육조 스님의 입장과 신수 스님의 입장이 완전히 그 다르고,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도, 우리 불교계에, 어찌 보면 이제 핫 이슈지요. 여전히. 지금까지도가 아니라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 한국의 불교도 마찬가지였죠. 이 신수 스님 같은, 불교였죠. 불교는. 그러니까 그 육조 스님의 법이 오랫동안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종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한국 불교는 이제 신수 스님의 가르침처럼 장좌불화하고, 오래 앉아서 눕지 마라. 그리고 이제 또 나아가서 오히려 막 염불하고 독경하고 절하고 기도 참석하고 뭐도 하고 하는 어떤 그 유의 조작 내지는 어떤 수행하는 수행 불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 지금 신수 스님과 육조 스님이 가장 큰 차이점은 신수는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다. 열심히 갈고 닦고 하다 보면 점차점차 수행이 진전되어 가지고 점수적으로 진전되어서 결국에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조 스님은 그렇게 해서 깨닫는 거 아니다. 법문을 간절히 발심을 하고, 마음 공부 아니야, 마음 공부. 이거는 몸으로 막 갈고 닦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 내가 간절히 발심을 해서 이 법이 뭔지를 확인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법이 있는 스님 밑에 가서 법문을 듣다가, 간절한 마음으로 법문을 듣다 보면, 뭔가 꽉 막혔다가, 모르겠지만 계속 법문을 듣다 보면, 문득 도노한다는 거죠. 문득 이 자리를 확인한다. 그 문득 이 자리를 확인하는 도노가 가능한 이유는 뭐냐?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없는 것이어서, 내가 중생들이 깨닫지 못한 존재들이어서, 나에게 없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나는 깨달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나에게 생기게 만들려고 하려면 열심히 갈고 닦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세상 모든 공부가 마찬가지잖아요. 머리 나쁜 사람이 성적을 잘 받으려면 열심히 공부에 갈고 닦아야 되겠죠. 운동을 잘하려면 열심히 운동을 갈고 닦아야 되겠죠.
뭐든지 인과로서 열심히 했을 때 그 결과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결과는 없던 것이 내가 열심히 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난 거죠. 뭐 근육이 없던 사람이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겠죠. 없던 게 생기죠. 성적이 나쁘던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나빴는데 성적 좋은 성적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없던 것을 생기게 만드는 것, 그게 인과법이고 그게 수행이에요. 없던 걸 만들어내는 건. 근데 그것은 점차로 할 수밖에 없어요. 없던 걸로 하나하나 만들어내야 되니까 운동선수들이 운동 실력이 조금씩 늘겠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조금씩 늘겠죠. 그러니까 모든 유의 조작의 인과법은 나에게 없던 것을 만들어내려면 점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차차 좋아지는 거죠, 전부 다. 뭐 당연하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육조스님께서 도노, 뭘로 깨닫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뭘로 깨닫는 것은 인과법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즉,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뭘로 안 돼요. 여러분이 나는 조각가가 아니라서 조각하는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면 조각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조각을 하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리겠어요. 못하는 걸 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원인을 제공해서 열심히 갈고 닦아서 그 결과가 필요해요. 그런데 딱 하나, 본래 있던 거는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어?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아하 하면 된단 말이에요. 어? 몰랐네? 정말 그렇네 하고 한번 그냥 내가 그냥 부처였네 하고 그냥 한번 확인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확인은 뭐겠어요? 도노는, 그래서 도노가 가능한 거예요. 도노는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건 도노가 아니에요. 도노가 가능하려면 있던 걸 해야 돼요. 있던 걸 해야 돼요. 맞잖아요. 그냥 머리로 생각해봐도 그게 맞잖아요. 이미 있던 것만 문득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도노. 우리가 문득 이 자리에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지. 부처가 아니면, 여러분이 만약에 부처가 지금 부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부처가 아니면 갈고 닦아야 돼요. 신수스님처럼 참선을 하든 염불을 하든 독경을 하든 부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갈고 닦아야만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교 그런 종교인 줄 알고 있어요. 내가 부처가 아니니까 열심히 갈고 닦아가지고 부처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노는 말도 안 되죠. 그런 인과적인 입장에서는. 그 불교 깨달음이라는 건 비인비과라고 그랬잖아요. 원인이 아니고 원인과 결과가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가 있으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에 무슨 시간이 있어요. 분별에만 시간이 있죠. 분별에만 시간과 공간이 분별되는 거지. 어제와 오늘이 분별되고 하는 거지. 분별 너머의 법의 진리의 당처에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원인이 따로 있고 결과가 따로 있겠어요? 원인과 결과가 있으려면 그 사이에 반드시 시간이 필요한데. 즉, 여기서 100% 완성된 부처란 말이에요, 우리는. 부처예요. 그러니까 이걸 비유 들기 위해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법화경에서는 이런 비유를 들죠. 집 나간 아들이, 큰 대부호의 아들이 집 나가서 40년을 떠돌다가 문득 거지로 떠돌다가 40년 만에 집 앞을 당도해서 집을 이렇게 구경했더니 야, 이 집은 누구네 집인지 너무 대단하다. 근데 그걸 주인 어른이 딱 봤더니 저 거지가 내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내 아들이다 했더니 아들이 기절을 하고 도망가면서 날 해코잘라낸 줄 알고 도망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네 내 아들이다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면은 안 믿으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이 집안의 아들 수가 있어, 이게 어떻게 내 거일 수가 있어,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믿더라도 그 아들이 이 아버지의 아들인 건 변함이 없어요. 본인이 안 믿었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믿기 위해서 막 갈고 닦, 현상적으로 보면 갈고 닦아야 되는 게 맞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어때요? 본질적으로 보면 마음이 준비가 되기만 하면 돼요. 내가 부처라는 걸 확 받아들일 준비만 돼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마음의 준비만 돼 있으면 그 얘기를 듣고
아, 내가 여기 주인이구나 하고 확 믿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아버지가 불러다가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 불러가지고 월급 주면서 똥 화장실 청소해라 그러면서 월급을 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화장실 청소하는 동안에도 부처예요. 주인이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본인이 믿지 않았을 뿐이지 본인이 아직 그걸 믿을 만큼의 습이 거지로 산 습관이 너무 오래 길다 보니까 내가 거지가 아닐 수 있는 확률은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습관이 그건 습이잖아요. 습관이잖아요. 이게 우리 중생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처인데 우리가 안 믿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다 안 믿잖아요. 안 믿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주인이니까 어차피 부처니까 그럼 부처님은 계속 팔만대장경에서 우리가 바로 부처인 이유를 하나하나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래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려다가 그래 뭐 부처 안 믿어도 괜찮다 그러면 부처 믿지 말고 너가 부처지만 힘이 네가 부처니까 너에게서 모든 힘이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알겠다 너가 뭐 부처인지 안 믿겠다면 오케이 네 근기에서 해라 해가지고 우리한테 부처님한테 부처님 위대하신 분이니까 자기가 위대한지도 모르고 부처님은 위대하신 분이니까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거야 그냥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부처다 하는 대단한 얘기 못하고 아주 낮은 수준의 방편 그걸 이제 똥을 치운다 그런 거예요. 집에서 똥을 치우게 시켰다. 그게 어떤 비유냐면 분별에 똥을 치우게 한다. 중생들이 분별해서 생각, 자기 생각을 주인 삼아 살았다 보니까 나는 거지야, 나는 부처가 아니야, 나는 중생이야 하고 살아오던 세월이 40년이 넘으니까 그걸 내가 지금 갑자기 문득 부처라고 알려줘도 믿질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별에 똥을 치우는 시기를 보내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신수스님의 입장은 그런 거예요. 신수스님이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수스님은 이렇게 갈고 닦아서 그래 너가 부처인지를 믿지 못하겠다면 하나하나 시간을 보내면서 천천히 갈고 닦아가지고 조금씩 이제 믿게 해주는 이제 그런 개념일 수 있죠. 육조스님의 개념은 뭐냐면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은 그래도 부처라는 건 변함없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돼서 나라의 왕과 많은 높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병문안을 오게 시킨 다음에 그 아들을 그 자리에 같이 합석하게 시킨 다음에 이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다. 근데 그 아들이 잊어버렸다가 오랜 세월 만에 찾았는데 아들이 믿지를 않아서 하나하나 일을 주고 일을 시키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우리 집안일을 하나하나 다 익히게 시켜서 지금은 많이 집안일을 익혔다. 그러니까 이제는 얘기해도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증명하라고 여러분 모두를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있는 상황에서 그 아들을 가리키면서 저 친구가 바로 내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제서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 입장에서는 갈고 닦아서 된 것도 맞죠. 한편으로는 그죠. 여기서 그래도 오랜 세월 아버님 밑에서 여기 점차적으로 이 집안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그 얘기를 딱 했을 때 이제는 믿는 거죠. 이제는 옛날에 안 믿었지만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직전까지도 이 사람은 본인이 아들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그죠. 근데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너가 내 아들이다 했을 때 단박에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금 전에는 그 말 꺼내기 전까지는 하인이었는데 그 말을 꺼내자마자 이 집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 말을 믿자마자 몰록 이 집 주인이 됐단 말이에요. 내가 부처라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견성함과 동시에 몰록 부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처가 되게 이렇게 몰록 한번 깨닫는 건 이제 시각이라 그래요. 대승기진론에서는 비로소 지금 이제 그걸 다시 확인했다 해서 시각 깨달음의 시작이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나 사실은 시각이 필요 없다. 본각 누구나 본래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들은 알기 전부터 부처였단 말이에요. 주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 갈고 닦는 게 필요해요? 갈고 닦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마음이 분별을 따라가던 습관이 있으니까 이 분별심이 못 믿는 거예요. 분별심이 이 오랜 습관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게 하려고 이제 낮은 단계의 방편을 쓴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뭐 이 육조 스님처럼 이렇게 견성 성품만 얘기를 한다면 뭐하러 이렇게 뭐 어찌 보면 뭐랄까 친절하게 세상 사람들의 고민들 답변 하나하나 해드리고 삶의 문제 가지고 하나하나 이래저래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설명하고 왜 그러겠어요? 그 아버지의 심정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부처입니다. 지금 내가 부처예요. 이게 성품입니다. 지금 내가 그대로 성품이고 내가 그대로 부처고 부처, 단 한 순간도 부처 아닌 게 없다. 그 길을 걷는 게 부처입니다. 이 책을 넘기는 게 부처고 숨쉬는 게 부처고 그게 다 부처를 증명해주고 있다. 매 순간 부처 아닌 적이 없지 않느냐. 그냥 그게 부처다라고 얘기하면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어떤 스님처럼 제자들이 오면은 항상 손가락만 하나 들었다든지 제자들이 오면은 한대 때리기만 했다든지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버럭 지른 이게 법이다. 법이 뭡니까? 한대 때리면서 이게 법이라고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육조 스님의 본 뜻을 그냥 펴려면 그리고 그게 선의 정신이고 그게 화두고 근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 그렇군요 아버지 제가 이 집 주인이군요 이렇게 단박에 받아들일 사람이 없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분별의 습 때문에 그러거든요. 분별의 습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운 거예요. 좋다 나쁘다 세상 모든 것들은 그냥 이런데 이런 건데 그냥 아무 뜻이 없고 의미가 없고 중요도가 없어요. 세상은 좋고 나쁜 게 없어요. 본래 있는 이대로예요. 근데 분별을 하니까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다고 자기 기준에서 자기라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없는데 자기라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자기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습관에서 기준을 만든 다음에 그 기준에 따라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좋은 건 더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지니까 괴롭고 싫은 건 밀쳐내고 안 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찾아오니까 괴롭고 그렇게 인생이 괴로워진단 말이에요. 인생이 괴로우니까 너 부처다 얘기해도 아이 알았고 그건 됐고 나는 부처 관심 없고 난 지금 이 괴로움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난 지금 성공해야 되고 돈이 필요하다니까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겠다. 지금 일단 괴로우면 괴로움부터 해결해 하고 얘기합시다. 그 괴로움부터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괴로움의 문제를 하나하나 그 원인이 뭔지를 깨닫게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자신의 현실 왜 사람들은 깨달음, 도, 하나님, 부처님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내 현실에 관심 있단 말이에요. 내 괴로움에 관심 있단 말이에요. 내가 당장 아프고 내가 당장 병이 났고 내가 당장 내 자식한테 문제가 생기고 대인관계가 힘들고 이런 다양한 삶의 문제들 때문에 괴로우니까 사람들은 그것만 관심 있어요. 마치 저 유명한 비유처럼 이 동아줄 하나에 이렇게 매달려 입을 확 물고 매달려 있는데 밑에는 막 독사가 우글우글해서 그거 뚝 떨어지면 내가 독사에 물려 죽고 위에서는 사장가 누구예요? 막 코끼리인가 막 동아줄을 갉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쥐가 동아줄을 갉아먹고 있고 위에서 막 사자가 막 으르렁거리고 그러니까 난 이제 곧 죽는 거예요. 이제 이거 매달고 있다가 힘 빠지면 죽는 거예요. 매달렸다 힘 빠지면 죽는 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확실한 내 미래가 환하단 말이에요. 내 곧 죽는 게. 그런데 그때 위에 있는 나무에 꿀이 이렇게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난 이제 곧 죽을 사람인데 그 꿀이 입으로 떨어지니까 맛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꿀 받아 먹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받아 먹을래나 저렇게 하면 더 받아 먹을래나 하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꿀을 받아 먹을까 하고 그 꿀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독사가 오글거리고 사자가 위에서 으르렁거리고 쥐가 동아줄을 갉아먹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늙고 병들고 죽음이 득실거리고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제 자신은 생각을 그렇게 못하죠. 왜 이 꿀이 맛있으니까
꿀을 한동안 먹고 있으니까, 아이, 계속 이렇게 꿀 먹고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손에 힘 빠지는 줄 모르고, 늙어가지고 기력이 쇠하는 줄 모르고, 기력이 쇠하기 전에 끈이 끊어질 줄도 모르고, 언제 교통사고 나서 죽을지, 병나 죽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달콤한 현실의 즐거움, 돈, 명예, 권력, 지위, 뭐 이런 거에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이 지금 당장 동아줄 끊어지는 걸 못 본단 말이에요. 당장 내 미래가 곧 늙고 병들고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꼭 이거를 이제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빨리 깨닫고 나면, 야, 지금 시급한 문제구나, 이거. 내가 지금 막 그런 돈, 명예, 권력지,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건 그대로 하되, 현실은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건 그대로 하되, 내 내면에서, 마음에서, 마음에서는 진짜 이 공부가 제일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스님이니까 사람들 꼬셔가지고 불교로 들어오게 하려고. 스님이 애쓴다. 사람들 불교로 꼬셔가지고 불교 교세 확장하려고. 꼭 뭐 종교인들 다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억울해 죽겠어요. 이제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자기 문제잖아요. 자기 문제. 이게 어떻게 종교 문제예요? 어떻게 제 문제예요? 제가 뭐 우리 절 신자들하고 신도 뭐예요? 그 축원카드 하나 만들으라 그럽니까? 뭐 우린 신도 회원 카드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절이. 이거는 종교 문제 아니라니까요? 불교 문제거나 기독교 문제, 천주교 문제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그러니까 제가 일본 하라는 얘기를 당당하게 하죠. 여러분한테 일반 민간인들한테 자기 인생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종교를 일본으로 해라 이런 얘기하면 제가 나쁜 놈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종교에 빠져가지고 인생 폐가 망신한 거 아니에요. 종교 일본으로 했다가, 그죠? 제가 몰라요. 알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 공부를 일본으로 하라 한단 말이에요. 그 뜻이 뭐냐? 불교를 일본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불교는 불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불교지. 금강경의 가르침이잖아요.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이름이 불법일 뿐이다. 불법은 이름이에요, 이름. 불법이라고 이름을 했지만 그 불법을 이름한 거에 진짜 여기서 일본으로 해야 될 건 뭐냐? 자기를 일본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불교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건 뭘 어떻게 해야 마음을 깨달아요? 마음을 깨달아야만 내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괴로움을 해결하고 손 털고 가라는 게 불교예요. 여러분, 이게 인류 역사상 있는 무수히 많은 사상, 철학, 종교, 뭐 집단 이런 것 가운데 대부분의 단체는요, 자기 교세 확장하려고 해요. 자기 단체 키우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 단체를 더 키우기 위한 밑거름으로 이렇게 삼아서 우리 단체를 더 키우게 나가, 다 그런 거 하잖아요, 모든 단체가. 근데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불교만이 가진 독특한 문화. 하산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좀 쉽게 말해, 좀 쓸만한 사람은 하산하라고 하는 거예요. 쓸만하지 못한 쭉정이들은 남아서 공부 더 해라 하고. 공부 제대로 돼가지고 훌륭한 사람은 떠나보낸단 말이에요. 내가 붙잡고 있어야지 나한테 이득일 거 아니겠어요? 나한테 도움 줄 거 아니겠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공부했으면 떠나라. 우리 절에만 남아있는 거 아니다. 너가 떠나가서 너 스스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또 이 은혜에 보답하고 싶다면 너가 조금 더 네 주변에 있는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의 괴로움을 좀 덜어주고 살아라. 왜 그럴까요? 이 법의 안목에서는 너와 나가 따로 없어요. 다 하나의 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건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게 그대로 자기를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딴 사람들한테는 우리 종교, 우리 조직, 우리 단체가 있잖아요. 근데 불교는 그런 게 없죠. 삼천 대천세계가 내 거니까, 나니까, 내 마음이니까. 삼천 대천세계 전체가 불법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부처님의 눈에서는, 우리 안목에서는,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이 그분이 불자고, 천주교에서 열심히 미사 보는 사람이 불자라니까요. 말하자면, 그 종교를 뭐 무시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불자, 불교에서 얘기하는 불교 신자, 내지는 불교가 관심 있는 사람은 불자가 아니고 괴로운 사람이에요. 괴로운 사람. 그래서 괴로움을 해결해 주는 게 불교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운 사람이 우리의 신자인 거예요. 쉽게 말해.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괴로운 사람이. 그래서 본인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걸 통해서 이 우주 법계의 깨어남에 기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머리로 이해 안 돼요. 하나가 하나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눈이 눈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 안 할 수 없으니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깨어나는 걸 통해서 일체 중생이 구제된다니까요. 내가 깨어나는 순간 일체 중생이 구제가 된다니까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법을 설하면서 부처님께서 뭘 원하겠어요? 이 사람들을 불자로 많이 만들어서 불교교에서 확장하길 원하겠어요? 그 사람이 깨어남과 동시에 우주 법계가 깨어나는 건데 거기서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바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지금 불교를 일본으로 하십시오 이 얘기 아니라니까요. 불교를 일본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는 목사님, 신부님들이 이 공부를 해가지고 탁 깨달아서 아, 하나님 말씀하신 신성이, 영성이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그 원죄라고 하는 근본 무명을 타파해가지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이고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젠가 메시아가 온다고 했던 게 이 얘기구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냐 마호메트냐에 따라서 막 종교가 나뉘잖아요. 이게 기독교냐 개신교냐 아니면 무슨 유대교냐 이런 게 나뉘잖아요. 아, 그 예수님이냐 마호메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란 얘기구나. 아, 언젠가 오게 될 거라는 그 메시아가 이렇게 오는 거구나. 이렇게 나로서 내가 깨어나는 걸 통해 여기에 이렇게 내가 온 거구나. 내가 메시아라니까. 이거는 기독교 천주교에서 들으면 불경스러운 말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스스로 그렇게 깨닫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아, 내가 메시아였구나. 그런데 내가 메시아였는데 사실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진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 정말로 하나였구나. 그러니까 하느님이라 하나님이라는 게 맞구나. 오로지 삼천 대천세계 일체 중생이 전부 다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의 님이었단 말이에요. 둘일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신성이라 그러죠. 전부 다 똑같은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아, 이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바른 안목을 가지고 사람들을 깨어나게 해야죠. 이 하나를 증득하도록 해야죠. 한 명 한 명이 모두가 메시아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그럼 그 이름이 기독교면 어떻고 천주교면 어떻고 불교면 어떻습니까? 실제 기독교 목사님들 중에도 신부님들 중에도 이 신관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신관. 신관이 이 불교에서 말하는 법신, 법신불의 신관과 비슷한 그런 신관을 갖추고 계신 성직자분들 계세요. 놀라워요. 어떤 목사님은 불교 경전을 해설서도 써내고 그러시잖아요. 이게 이제는 깨닫고 있다니까요. 전 세계가 불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종교 이게 하나로 열리고 있는 시대예요. 종교도 통섭 융합이 일어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미국, 유럽 이런 데서는 뭐 유대교인데 신앙은 유대교인데 마음으로는 불교를 확 받아들여서 명상을 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또 기독교인데 또 천주교인데 이 명상을 하고 불교를 받아들이는 지혜로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제는.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러진 못한 것 같아요. 저한테 질문 많이 하거든요. 스님 제가 이 가슴으로는 이 불교 가르침이 내게 너무 좋아서 이게 너무나도 공부를 하고 싶고 너무나 인정이 되고 실제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진함이 머릿속에서 그래도 어쨌든 저 교회나 성당에 가면 왠지 좀 내가 죄지는 것 같은 이런 찜찜함이 아직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서구에서는 그 단계를 넘어선 분들이 많아요.
현실은 현실대로 살지만 근원의 진리는 다르지 않을 수 있구나. 이 하나의 진실을 깨닫는 건데 거기 무슨 종교가 나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이런 어떤 흐름은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전 진짜 별의별 종교를 다 봐요, 간접적으로. 아, 그런 종교도 있었어요? 그런 명상단체도 있었어요? 온갖 희한한, 혹은 뭐 예전부터 좀 막 교세가 컸던 그런 단체도 그렇고, 다양한 종교, 뭐 명상, 심지어 뭐 사이비 외도에서부터, 정법에서부터, 뭐 온갖 종교 이런 다양한 곳들에 20년, 30년 매진했던 분들이, 갑자기 유튜브 때문에 내가 갑자기, 옛날에는 이 종교 아니면, 이 가르침 아니면, 이 설교 아니면, 이분의 얘기 아니면 절대 진리일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듣지도 않았대요. 그러다가 그냥 인문학 강의도 들어보고, 워낙 재밌는 강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인문학 강의도 듣다가, 뭐 철학 강의도 듣다가, 또는 뭐 즉문즉설 같은 것도 듣다가, 너무나도 재밌고 홀깃한, 또 요즘 뭐 뉴에이지 관련된 또 되게 또 솔깃한 내용들 많잖아요. 이런 거 두루두루 보다가, 그러면서 이제 안목이 막 밝아지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옛날 같으면 여기 다니는 사람은 죽을 때 깨어나도 여기만 다니잖아요, 보통. 딴 데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그냥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든 모든 걸 다 볼 수 있잖아요. 모든 종교, 사상, 철학, 모든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어느 종교가 진짜인가? 어느 종교가 아닌가? 어느 명상단세가 진짜냐?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갇혀있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 유튜브가 동시에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한 측면은 유튜브가 있어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다양한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보수면 보수 채널만 계속 죽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뭐 알고리즘이 계속 그쪽 채널만 연결해 주고, 그러니까 아, 그렇지 내 생각이 맞지 하면서 그것만 강화시키거나, 아니면 계속 그냥 불교 채널만 본다든지, 뭐 이게 자기가 딱 갇혀 있는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그 채널만 보기도 하겠죠.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여는 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마음을 닫고 있으면 내 생각이 원하는 것만 듣게 되고 원하는 것만 보게 돼요. 그러면 공부의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진전이 되지 않아요. 근데 왜 마음을 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느냐? 불교는 이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 가르침이면, 이 가르침을 내가 딱 공부하고 여기서 벽을 딱 치면 되겠죠. 불교가 이거라면. 불교는 이거다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무유정법이라고 하잖아요. 정해진 바 법이 없는 것이 불법이다.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불법이다. 틀이 없단 말이야. 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아까 그 말에 비유를 들었던 그 아들이 마음을 열고 있으면, 너가 내 아들이야 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나? 하고 마음을 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획기적인 제안이 들어왔을 때 마음을 닫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A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이 회사에서 나는 평생 진급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 B라는 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왔다 이러면, 보수적인 사람들은 아, 그건 생각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또 내가 이 사람이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B라는 가능성은 전혀 생각을 못해요. 나는 이런 일을 잘한다 이러면 B라는 일도 잘할 수 있지만 나는 그런 거 못하는데 하고 일단 벽을 친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일단 새로운 일이 생겼을 때, 새로운 제안이 왔을 때 일단 벽을 치고 봐요. 그나마 또 마음이 좀 열린 사람은 조금 있다가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나 하고 약간의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이렇게 보거든요, 보통은. 근데 마음이 확 열린 사람들은요, 세상을 향해 확 열려 있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맨날 하던 것만 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거 좋아하고, 뭔가 새로운 거 경험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뭐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뭔가 생경한 눈빛으로 전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 줄 아는 것, 그게 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큰 장점이고 큰 도움이 돼요. 갇혀 있는 사람은 자기 어디에 갇혀 있는 거겠어요? 내가 만든 틀, 자승자박으로 내가 만든 생각의 틀, 이것만이 진리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나에겐 이게 맞아, 이 사람은 이 사람만 괜찮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 사람만 내 편이야, 이런 내가 만든 그 틀에 묶여 가지고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못 떠요. 뇌과학에서도 그러거든요. 아, 이제 단위도 잊어버렸어요. 4 999999999999999 해서 막 쫙 나가는 단위의 바이트의 정보가 매 순간 우리한테 확 들어오고 있대요. 근데 우리는 0.00몇 프로? 아주 작은 퍼센티지만 정보를 받아들인대요. 세상에서 엄청난 정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요만큼의 정보만 항상 맨날 받아들이던 정보만 받아들이고 산대요. 사람들은 뇌가 그렇게 딱 돼 있대요. 그러니까 집 앞에 있는 꽃 한 송이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정보엔 나랑 관심이 없으니까.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거고요. 특정한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특정한 건 관심을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내가 원하는 거에만 문을 열고 원하지 않는 건 문을 닫아요. 열고 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향해 확 마음을 열어놓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문을 닫으면 문 안쪽은 나고 바깥쪽은 상대잖아요. 세상이잖아요. 이게 허상이거든요. 이 문이라는 게. 이 울타리가 허상이거든요. 경계가 없단 말이에요. 무경계라는 말도 있잖아요. 경계가 없어요. 안팎이 따로 없어요. 이 공부에는, 법에는. 그러니까 나와 세상에 따로 없어요. 벽을 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문을 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활짝 마음을 오픈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도 안 죽어요. 마음을 열어도. 내가 모두에게 마음을 열면 내가 상처받지 않을까요? 공격당하지 않을까요?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 애초부터 없어요. 세상에는 오로지 나 하나뿐이니까 세상에는 근원에서는. 그러면 이제 마음을 열게 돼요. 모든 게 그냥 자유롭게 파도쳐 들어올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너무 순수해지죠. 이제 티끌 붙지 않게 순수해지죠. 그럼 그렇게 뭔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 난 몰라요. 그래서 모를 뿐이 중요한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아는 줄 알면 그거는 공부 못해요. 완전히 마음을 열고 있다는 건 뭐예요? 모른다는 거거든요. 나는 모른다 이 소리예요. 아까 그 아들이 나는 거지예요. 거지가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거지라는 걸 안다고 생각하면서 탁 쥐고 있으면 너 거지 아니야? 여기 주인이야? 안 믿어요. 근데 완전히 오픈해가지고 내가 누군지 몰라요. 모를 뿐, 오직 모를 뿐. 확 열어놓으면 너네 아들인데? 이러면 어? 그래요? 몰랐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날부터. 어, 안 그렇습니까? 한 생각이잖아요. 근데 내가 오랫동안 벽을 쳤단 말이에요. 분별의 벽을 치고 좋은 거는 더 집착하지 못해서 분별 안으로 벽 나라는 벽을 치놓고 나라는 벽 안으로 좋다라고 분별한 건 더 들어오게 하고 싫다라고 분별한 건 더 밀쳐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그 사람을 어떻게 잘못되게 막 수수까지 써가면서 그러면서 한 생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벽 치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힘들고 괴롭고 누군가와 계속 싸워야 되고 경쟁해야 되는 삶이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게 그냥 훅 열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 열반경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공덕천과 흑암녀가 항상 우리에게는 같이 온다. 근데 우리는 공덕천에게는, 이제 공덕천은 너무 예쁘고 돈도 많고 막 부귀 영화를 가져다 주는 천신이에요. 어느 날 공덕천이 똑똑 두드려서 보니까 너무 예쁘고 돈도 많고 한 사람이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저를 들어가게 하면 저에게 있는 이 온갖 금은보화 같은 게 다 당신 겁니다. 아이고, 어서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자마자 바로 또 똑똑 두드리더란 말이에요. 문을 여니까 아주 추하게 생기고 냄새가 나고 아주 안 좋은 거라는 안 좋은 건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된다고 문을 닫으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안에 들어간 공덕천과 공덕천 언니와 저는 쌍둥이다.
공덕천을 받아들이려면 흑암녀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느 건 취하고 어느 건 버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생은 그 불가능한 걸 하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덕천, 좋은 거는 내가 취하려고 집착하려고 하고, 흑암녀, 나쁜 거는 막 밀쳐내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왜?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흑암녀에겐 문을 닫고, 공덕천에게만 문을 열고,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 법에서는. 그것만 하지 않으면, 분별하지만 않으면, 그 있는 이대로예요.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어요. 삶은 이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소리가 생사,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지고. 아까 그 소리가 있습니까? 분명히 생겨나고 사라졌는데 흔적이 없어요.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나를 애착하게 만들지도 않아요. 이거 집착할 것도 없고 거부할 것도 없어요. 2년 따라 왔다 2년 따라 가고 그뿐이에요.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 사로잡히면 정신병이 와요. 맨날 똑같은 비유를 들어 죄송하지만 그 층간소음 때문에 정신병이 와서 병원 가신 분 계시잖아요. 그게 왜?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여기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저 소리 듣기 싫어 하고 마음 낸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2년 따라 왔다 가고 그뿐인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왔다 간 거예요. 근데 특정한 거에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특정한 돈, 명예, 권력, 특정한 칭찬, 뭐 지위나 뭐 명예나 이런 특정한 거를 내가 쥐고 있잖아요. 그건 이미 떠나간 건데 미련을 가진단 말이에요. 특정한 사람이 나에게 왔다 떠나갔다 떠나간 거예요. 2년 따라 갔으면 그걸로 끝인데 이 소리랑 뭐가 달라요? 이게 똑같은 생사법인데 좋은 게 내 인생에 어느 순간 왔다가 갔다. 아 그럼 그때 왔다 간 거예요. 그냥 그게 그 인연인 거예요. 그때 인연이었던 거예요. 떠나갔으면 물론 더 갖고 싶으면 가지려고 노력은 하는 건 좋은데 부처님도 세 번까지는 시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 번 이상 시도했는데도 안 된다 그럼 그냥 쿨하게 떠나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온 모든 것을. 왜? 나에게 온 것이 내가 와라 와라 해서 왔을까요? 내가 가라 가라 하면 갈까요?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내가 오라 해서 오고 가라 해서 가는 게 더 많습니까? 아니면 제 뜻대로 왔다 제 뜻대로 가는 게 더 많습니까? 대부분은 우리 이제 착각하는 거죠. 그래도 내가 원해서 온 것도 많은데요?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지 인연 따라 온 건데 내가 마음으로 아 여봐 내가 원하니까 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이 내가 원해서 왔습니까? 인연 따라 온 거예요. 자기 인연이 맞으니까 온 거예요. 딱 그 자식이. 갈 때는 내가 원할 때 오고 원할 때 갑니까? 아니라니까요. 내가 원한 대로 잡힙니까? 안 잡힌다니까요. 돈도 마찬가지고 이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 몸도 내 게 아니라서 이게 언제 갈지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내가 얘를 잘 관리하면 더 오래 가겠지? 아니라니까요. 누구나 이거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죠. 그렇게 안 되잖아요. 얘가 그냥 지 시절에 따라 올 때 오고 시절에 따라 갈 때 가는 거예요. 근데 올 때 온 걸 가지고 내가 생각으로 아, 이 몸이 나지? 나는 건강하지? 너는 가지 말고 오래 건강하게 젊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얘는 그냥 지 인연 따라 온 거기 때문에. 근데 생각으로 그 인연 따라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고 2년 따라 그 회사에서 하다 보니까 막 잘 돼가지고 승승장구 했어요. 그게 자기가 진짜 한 줄 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한 건 요만큼이에요. 온 우주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일 못해요. 삼성그룹 회장이 갤럭시 핸드폰을 내가 만들었겠어요? 이거 혼자 만들 수 있겠어요? 무수히 많은 연구원들이 도와주고 온 우주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 인류 전체가 도와줘야, 이 역사 전체가 도와줘야만 그거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한 거예요? 온 우주가 한 거지. 근데 우리는 내가 했다고 한 생각 일으킬 수는 있는 거예요. 분별을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는 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으로 내가 했다, 내가 잘했다, 내가 못했다, 내가 성공했다, 내가 실패했다,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이거 여기에 집착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100% 틀렸단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안 된다는 소리도 아니고 된다는 소리도 아니에요. 이게 중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 그럼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란 소리네. 그럼 내가 해도 안 된다는 소리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머릿속으로 쏙 집어넣어가지고 알았다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틀렸으니까. 그건 중도적이지 않은 생각이죠. 제 생각을 법으로 취해가지고 법상을 취해서 집착한 거잖아요. 그 생각을. 제가 한 말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집착하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말은 내 생각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이걸 뒤에 당연히 함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무소유를 하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해라. 그런데 함의 없이 해라. 너가 하는 게 아니다. 나라는 게 없다. 그러나 현실을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럼 이 법계, 진리의 법계에서는 없다 이거예요. 근데 사법계, 현실에서는 현실을 또 현실은 또 다르다 이거 이렇단 말이에요. 그 현실은 현실대로 최선을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개를 어떻게 이사가 무해하게 조화를 시킬 수 있어요?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걸 통해서, 집착하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걸 통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근원에 우리 저 굳이 방편으로 둘로 나눠 본다면 진여심과 생멸심이 있단 말이에요. 부처 마음과 중생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부처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아 모든 건 부처님이 하는 진리가 하는 거구나 하고 탁 맡긴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지 하고 그늘에선 탁 맡기니까 집착이 없어요. 그런데 현실 중생심, 중생의 마음, 현실에서는 내가 또 마음을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럼 현실에서는 성공하겠다, 돈을 벌겠다, 뭐 사랑을 하겠다, 뭐 뭘 연구하겠다, 뭐 마음을 내란 말이죠. 그런데 근원에서는 딱 맡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착이 없어요. 근원에서는 집착이 딱 없는데 현실에서는 최선을 다해요. 그게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집착 없이 마음을 내는 것. 그러면 최선은 다하는데 안 돼도 괜찮아요. 왜? 내 근원에서는 이미 되고 안 되고를 넘어섰으니까. 돼도 일이고 안 돼도 일이야. 근데 나는 현실에서 이걸 원하니까 이걸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오케이. 최선을 다해도 안 되면 이건 인연이 아닌 거야. 그리고 쿨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인생을 속 편하게 사는 일이고 인생을 정말 가볍게 사는 일이고 인생을 놀이하듯 가지고 놀면서 유희삼매로 재밌게 사는 길이에요.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막 지치면서 막 싸우듯이 경쟁하고 노력하고 억지로 얻어야 되고 막 그런 마음으로 살 필요가 없는 곳이 바로 이 현실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으로 자꾸 붙잡으니까 문제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집착 없이 살면 그냥 뭐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요. 그게 재밌어요.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스님 가만히 생각해보면 부처가 되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세상에 성공하는 재미도 있고 막 주춤거리기도 하고 그럼 막 이래야 재밌지 않을까요? 그게 재밌습니까? 그러면 말기암 판정 딱 바꿔놓으면 재밌겠네요.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야 된다니까. 아직 덜 괴로워봐서 그런 거지. 그래서 뭐랄까 진정으로 근원에서 완전히 맡기고 살면 완전히 맡겨버렸으니까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결과에 대한 성공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 옛날에 제 대학 고등학교 다닐 때 무슨 카네기 처세술 뭐 이런 거 보니까 항상 최악을 마음속으로는 가정을 하고 살아라. 그래서 최악을 가정해보고 나면 그때부터 좋은 일만 있다. 그러니까 최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늘 가정하고 아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괴로운 게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고등학교 때 되게 꽂혔어요. 그 말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괴로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완전히 망해가지고 돈 완전히 탕진하고 여러분 지금 재산 다 탕진하고 완전 거지가 됐어요 지금 막. 그런데 지금 더 안 좋은 막 거에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막 이혼하고 막 그냥 최악이 됐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죽을 것 같다고 지금 생각은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그런 최악의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그거 금방 받아들입니다. 왜?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현실이 그렇게 또 왔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구 10만원 빌려줬는데 안 갚아도 화나잖아요. 열받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예를 들어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아파트 값이 1억이 떨어졌다. 그런가 보다 이래요. 어차피 다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1억이 떨어져도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10만원 빌려간 것 때문에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심지어는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내가 정신병이 올 만큼 막 분노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화병이 날 정도로 분노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근데 큰 거 가지고도 금방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사실은 최악의 상황이 와도 사람은 원래 인간이란 존재가 적응의 동물, 정말 적응을 잘하게 돼 있어요. 그 상황에. 거기 딱 적응하고 나면 거기 몸이 거기 그냥 확 적응해요. 제가 처음에 군에 갔을 때 그러니까 저리만 있었다 보니까 막 크게 막 운동을 막 격한 운동을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군에 갔는데 막 매일같이 막 엄청 무거운 거 짊어지고 막 뭐 행군도 가고 뛰고 달리고 뭐 네 그래 훈련을 받잖아요. 근데 그거 한 두 달 지나니까 몸이 완전히 이제 완전히 뭐 제 몸이 거기 탁 돼가지고 딱 익숙해지더라고요. 금방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여러분이 20평 아파트 살다가 30평 40평으로 딱 이사가면 처음에 엄청 기쁘겠지만 금방 적응한다니까요. 그 좋은 게 그렇게 오래 안 간다니까요. 금방 받아들이니까 좋은 것도 마찬가지 나쁜 것도 마찬가지 금방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인류가 멸망을 해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원시시대로 다시 돌아갔다 그럼 막 괴롭다고 울고불고 하겠어요? 당장 다음 한 끼 먹기 위해서 금방 적응한다니까요. 타잔이 돼가지고 제니가 돼가지고 금방 적응하고 살아요.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그 받아들이는 힘은 정말 놀라워요. 어찌 보면 근데 생각으로 그 훅 어차피 받아들일 거면서 생각으로 어떻게 안 받아들이려고 막 그냥 기를 쓸 뿐이지. 근데 받아들이면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원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삶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한부 인생 판정 딱 받자마자 한 달 보통 한 달 걸린대요. 그거 받아들이는데 자기 죽음도 한 달이면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래서 한 달 길어야 두 달 지나면 죽음을 확 받아들여서 죽음 앞에서 되게 편안해진대요. 자유로워진대요. 고요해진대요. 완전히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그러니까 죽음이 엄청난 건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닌 거예요. 일반인이 한 달 걸려요. 마음 공부하는 사람 한 두 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니까요. 모든 일이. 근데 우리는 관념으로 너무 오랫동안 난 이래야 돼. 난 이런 사람이야. 난 대접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으로 붙잡아 놓으니까 이거 견고한 건 줄 알고 무너지지 않는 건 줄 알고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렸었죠. 어떤 장군분이 되게 쉽게 말해서 좀 뭐 요즘 말로 잘 나가는 장군분이어서 이분은 그냥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3스타 4스타 다 난다고 그랬어요. 너무 잘 나가는 분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진급날이 딱 됐어요. 그 이분은 당연히 별 하나 더 달고 이제 어느 자리에 이 자리 갈까 이 자리 갈까 가지고 어디 갈지 나도 모르겠네 그때 가봐야 알겠네 하고 이제 딱 준비하고 있었죠. 이제 야 이제 내가 되면은 야 그래도 하나 더 다니까 얼마나 기쁠까 하고 떨어질 거는 일도 생각도 안 했고 주변 분위기도 뭐 그랬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 만만하고 살았던 거죠. 다 일도 생각 안 한 거예요. 떨어질 거라고는. 근데 그날 떨어지기만 한 게 아니고 떨어지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옷을 벗게 됐어요. 장군분들은 그런 일이 있어요. 떨어지고 바로 옷을 벗게 됐어요. 내가 어제 발표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나는 지금 하나 더 달고 저 위에 지금 가야 있는 상상이 막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군복을 벗고 집에 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 나가는 신고를 하고 저를 찾아와가지고 차를 한잔 마시면서 감회를 얘기를 하는데 약간 이렇게 넋이 나간 분 같은 느낌? 약간 넋이 나간 느낌으로 아 이런 게 인생이었군요.
전 진짜 다 내가 왜 그걸 밀어냈죠? 왜 이럴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마음으로나마 열어두지 않았었을까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라도 아 잘하면 안 될 수도 있어라는 걸 요만큼도 내가 왜 생각을 못하고 있었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교만했죠? 그 너무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단 한 번도 상상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 너무 갑자기 와버렸던 거죠. 그럼 그 오래 갈까요? 오래 안 가요. 며칠이 며칠. 며칠 지나면 또 이제 환히 웃으면서 나타나세요. 나오니까 또 여기만의 또 즐거움이 있네요, 이러면서. 재밌게 노세요, 이제 또 한동안. 이제 못하던 것도 막 운동도 하고 막 여행도 가고 막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이런 분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떻게든 뭐 다른 데 또 뭔가 취직해서 뭔가를 해볼까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아는 어떤 멋있는 분은 계급이 그렇게 높이 올라간 분인데도 당신 꿈이 조만한 큰 데도 말고 조만한 아파트 저 뭐죠 아파트 그 관리처사님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분은. 그래서 그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나오자마자 아파트 구하러 다녔어요. 아파트 관리 사무실. 거기서 이게 청소해주고 이러면서 살고 싶다고. 그런 분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어차피 나 할 게 없고 내가 정해준 게 없어요. 내가 살면서 분별로 난 이런 사람이고 난 이래야 되고 난 이만큼 성공해야 돼. 난 뭐 해야 돼. 내 자식은 어떻게 돼야 돼 하고 자기 기준을 자기가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서 자기를 견고히 쌓아놓은 거죠. 그걸 오치원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는 난 이래야 돼 하고 내 기준을 내가 쌓아놓은 거예요. 그거 의미 없습니다. 그건 내가 그냥 쌓아놓은 거지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아니잖아요. 떠나가는데 그게 있을까요? 내가 죽을 때 그게 있어요? 부자가 있어요. 가난이 있어요. 남자가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떠날 때는 그냥 훅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라는 게 여러분 지금 착각했다니까요. 이게 나야. 나는 남자고 뭐 돈이 있고 뭐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인생을 잘 살았고 뭐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난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이고 뭐 난 내 인생은 이랬다 저랬다. 아니에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건 잠깐 왔다가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러니까 그걸 쥘 필요 없죠. 앞으로 난 이래 살아야 돼 저래 살아야 돼 그런 거 없습니다. 아주 부자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수도 있어요. 아주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말기 암 판정을 받고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나 죽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주 나는 못났다라고만 평생 생각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막 승승장구하는 일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로또가 당첨될 수도 있고. 뭐가 나겠어요? 이 세상에서는 인과법이잖아요. 이 세상은 인과법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인과법이라서 내가 30년 갈고 닦은 어떤 특정한 직업에서 30년을 갈고 닦으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직업적 커리어가 쌓여가지고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이 돼요. 대접을 받아요. 그죠? 그럼 이제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어떤 뭐랄까 자기 위치, 자기의 어떤 경력, 난 이런 사람이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어떤 그런 걸 상으로 쥐고 산단 말이에요. 그거는 절대 못 깨죠. 절대 못 깨요. 그런데 인류에서 이 세상에서 딱 하나 그 모든 경력을 다 깰 수 있는 유일한 딱 하나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서울대 교수가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거 되려면 몇십 년 노력을 해야 돼요. 해도 안 될 수 있고. 지금 여러분이 운동선수 국가대표가 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못해요. 뭐 연구원이 될 수 있냐?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세계적으로 막 뛰어난 사람들 그것처럼 못돼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서 단박에 도노하듯이 단박에 신분 상승이 쉽게 말해서 신분 상승이 되느냐?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근데 딱 하나 여기만 됩니다. 여기만. 여러분이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도 공부 안 배웠어도 자기 마음 깨달으면 대학 교수를 가르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물론 그것도 이제 자기 또 이게 맞아야 되겠지만
이 법은 놀랍게도 이거 여러분 30년, 50년을 공부해도요, 교수처럼 공부해가지고 불교학을 가르치려고 하면 30년, 50년을 공부해도 내가 경전 몇 개는 가르칠 수 있다, 이 정도는 될 수 있겠죠. 그것도 자기 깜냥해서 가르치는 거겠죠. 팔만 대장경을 환히 몰라요. 근데 내가 깨닫고 나면 팔만 대장경이 그냥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공부할 필요가 없이 환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는 뭐 신분상승 이런 표현을 할 수 없지만 단박에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일초직입 열애지라 그래요. 1초 만에 곧바로 열애의 지혜에 직바로 진입한다. 아미타경 같은 데서는 내가 한 발 뛰어가지고 곧장 극락세계 마당에 탁 내딛는다. 아니 뭐 로켓 타고 제트기 타고 수억검령을 달려가가지고 극락세계 가는 거 아니에요. 한 발 탁 내딛으니까 극락세계 왕생하는 거예요. 이 공부가 이런 도노의 공부예요. 도노의 공부. 그러니까 뭘로 깨닫고 나면 이 세상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이제 아마 빌 게이츠 뭐 삼성과 부럽지 않단 말이에요. 그 무엇도 부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세간법에서는 그럴 수 없어요. 경력만큼 노력을 해야만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아, 근데 이 공부 하나는 유일하게 도노가 가능한 거라니까요. 도노가 가능한. 아, 그러니 그리고 생사해탈하는 것이고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고 이거는 정말 가치 있는 일 아니, 가치 있는 정도가 아니지 않나요? 너무나도 놀라운 유일한 길 아니, 유일한 길이죠. 아니, 나머지는 전부 다 생사법이잖아요. 그래봐야 왔다 가는 거잖아요. 이거 딱 하나잖아요. 이거 딱 하나. 어이구, 그런데 여기 목숨을 왜 안 거는지 모르겠어요. 딴 거에 목숨 그렇게 걸면서. 그렇게 딴 거에는 막 그냥 목매라고 막 돈 벌려고 막 힐 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그렇게 공부 안 해요. 여긴 그렇고, 이 공부를 오래 가르치던 어떤 스승께서, 아, 이제 그만 할란다. 그래서, 왜요? 아, 내가 오랜 세월 공부를 가르쳐 보니까 의외로 사람들은 처음에는 관심 있는 척 이렇게 막 관심을 가지는데 이게 찐득하니 하는 사람이 그렇게 찾기 힘들더라. 한 몇 년 이렇게 막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고 그만두는 사람은 있어도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좀 지치는 공부 수도 있겠죠.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찐득하니 정말 정말 발심을 해가지고 오래오래 막 세속적인 어떤 성취 같은 거 바라지 않고 내가 이게 진짜 중요한 공부니까 나는 이거밖에 없다 하고 진심을 다해 공부하는 사람 찾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더라. 그런 사람 만나기 힘들더라.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이 내가 이렇게 막 간절하게 설법을 해봐야 이거를 그렇게 간절하게 듣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참 신기하죠. 이렇게 중차대한 공부를 안 한다는 것도 신기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안 하는 게 당연하면서 이렇게 이 공부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려고 오시는 여러분들이 더 신기하죠. 또 희한 일이죠. 이렇게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낸 게 참 정말 이 공부를 만났다라는 복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말로 할 수 없어요. 이건 진짜. 그러니까 이 말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방편을 쓴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깨닫지 못했어도, 부처가 되지 못했어도 이 공부하려고 절에 와서 왔다 갔다만 해도 법문 들으면서 그렇네 하고 한번 공감만 해도 선근공덕을 짓게 된다. 부처님 연불 한 번만 해도, 나무불 한 번만 해도 나중에 부처가 될 씨앗을 짓게 된다. 그러기 엄청난 공덕이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얘기만 하잖아요. 그냥 절에 와서 법문만 듣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그 정도만 했어도 죽고 나서 지옥을 면할 뿐 아니라 정말 천상세계가 눈앞에 있다. 이런 식의 방편을 써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공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육조 스님이
마음을 쉬고 고요히 관하고 오래 앉고 눕지 말라라고 가르치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6조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을 쉬고 고요히 관하는 것은 병이지 선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유 참 통쾌해요. 마음을 쉬고 고요히 관하는 것은 왜 병이라 그랬을까요? 방편으로 봤을 때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방편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진짜 이 공부지알에서 보면 모든 방편이 전부 다 병이란 말이에요. 병이 쉽게 말해서 약을 먹고 내가 병을 났어요. 병을 깨끗하게 났어요. 병 난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해도 그 약이 약을 먹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 약을 먹으면 오히려 내가 그 약 때문에 병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에게는 약이 아무런 필요가 없잖아요. 아픈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병 난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뭔 약이 필요가 있어요? 약이라고 가져오는 게 전부 다 그게 병이지. 약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한 고유에 관하는 것은 병이지 선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 무조건 막 다 틀렸다라거나 뭐 그런 식의 어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선사 스님들이 이렇게 이런 방편을 써요. 그걸 깨뜨려주기 위해서 그냥 깨뜨려주면 안 믿으니까 충격요법을 쓴단 말이에요. 충격요법을. 그러니까 어떤 큰 스님은 뭐 그 절에가 스님들이 절을 열심히 하니까 아주 그 탐탁치 않은 표정으로 중이 돼가지고 왜 절을 하냐? 절하는 거 가지고 깨닫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공부하면 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했단 말이에요. 절이 나빠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절을 하면 깨닫겠지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나 깨지려고 그런 방편을 썼겠죠. 아니, 실제 경전이나 어록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더 심하게 나와요. 부처는 대변을 보고 똥 닦는 쓰레기 휴지만큼만도 못하다, 뭐, 내지는. 돼지, 우리의 똥을 잔뜩 싸놓은, 그 맨날 밟고 다니는 그 돼지들, 돼지 묶어놓는 말뚝, 등강 묘각이라고 하는 부처 직전에 있는 깨달음을 이룬 등강 묘각이라는 깨달은 사람들이 이 돼지 우리, 돼지 묶는 말뚝보다도 못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못하다, 낫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번뇌가 있는 지금 이 똥에 섞여 있는 이 번뇌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부처 자리와 둘이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다양한 방편으로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편들은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죠. 항상 앉음으로써 몸을 구속한다면 진리를 얻는데 어떤 이익이 있겠느냐? 나의 개성을 들어라. 살아 있을 때는 앉아서 눕지 못하고 죽어서는 누워서 앉지를 못하니 더럽고 냄새나는 몸을 붙잡고서 어떻게 공부가 되겠느냐. 이렇게 앉아있는 걸로 몸을 구속하는 게 깨달음을 가는 첩경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 앉아있는 게 진리를 얻는데 어떤 이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불교에서는 수행이 최고고 기도보다는 수행이 최고고 수행 중에 최고의 최고는 좌선이라고 배웠는데 모든 분들이 다 그거 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좀 깔보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훌륭하다고 하고 또 막 염불하고 독경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을 좌선하는 사람은 또 깔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좌선을 딱 하려고 하고 그 좌선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오래 앉아있고 눕지 않으면 뭐 10년을 장자부라 했다 이러면 막 엄청나게 큰 스님으로 치고 이러잔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육조 스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육조 스님의 말씀. 제가 이런 말 했으면 진짜 욕먹겠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게 여기는 종단의, 많은 종단의 뿌리와도 같은 육조 스님의 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앉아있는데, 이 더럽고 냄새나는 몸을 붙잡고 이렇게 앉아있는 걸 공부로 삼아가지고 어떻게 공부가 되겠느냐, 어떤 이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성이 거듭 절하며 말했다. 저는 신수대사가 계신 곳에서 9년 동안 도를 배웠으나 깨닫지를 못했는데 오늘 스님의 한 말씀을 듣고서 문득 본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는 삶과 죽음의 일이 큰 일이오니 스님의 큰 자비로 다시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지성이 신수대사 계승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갈고 닦겠죠. 열심히 수행을 했겠죠. 근데 9년 동안 배웠는데 깨닫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뭘로 본래 마음을 깨달았어요? 너무 간단하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9년 동안 배웠는데도 깨달았지 못했다. 아, 대단하네. 이래 쉽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는 어떨까요? 선방에 한 30년, 40년, 50년 다닌 스님들이 선방에 30년, 50년을 다녀도 안거를 막 몇십 안거를 성만을 해도 못 깨닫는다니까요. 못 깨달아요. 실제 못 깨닫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당신은 당신 어머님 부모님 때부터 시작해서 당신까지 대대로 그 모 종교를 막 열심히 갈고 닦았대요. 거기서는 가면은 계속 뭔가를 하라고 시킨다는 거예요. 막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를 뭐를 막 외워야 된다. 이걸 외우는 거를 막 하루 종일 해야 되고 막 간절히 해야 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만 하면 뭐든지 다 된다라고 한대요. 그래서 뭐든지 다 되려면 반드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시간을 많이 내가지고 할애해서 여기 와가지고 여기 와서 이거를 계속 이 기도에 동참해가지고 열심히 갈고 닦아야 한다. 대충 하면 될 수가 없다. 그 공덕이 쌓이지가 않는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든 시간을 비워가지고 자식들도 남들에게 맡기고 뭐 아니면 딴 일도 안 하고 막 일도 안 하고 어떻게든 거기 가서 틈만 나면 붙다 앉아가지고 그걸 몇십 년을 했대.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대요. 반드시 된다는데 반드시. 근데 반드시 되지 않는 게 너무 많고 첫째는. 그리고 너무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건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하다가 이러다 끝나겠다 싶다는 거예요. 열심히 갈고 닦는 거는 그러다 죽어요. 열심히 갈고 닦는 건. 왜? 유의법이잖아요. 유의 조작은 불법의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의법의 진짜란 말이에요. 우리는 유의 조작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무의법을 통해서 무의법이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의 조작으로는 안 된다는 게 불교의 기본적인 정신이에요. 유의 조작으로는 안 된다. 유의법으로는 안 된다. 무의법이에요, 무의법. 근데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정말 저렇게 열심히 갈고 닦고라 하는 곳에서 30년을 저렇게 하면서 그분이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30년을 막 죽도록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했는데 나는 이 유튜브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면 절대 이 공부 안 했을 거라고, 의심도 안 했을 거라고, 당연히 이게 맞지, 이거를 죽을 때까지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님이 그러다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처럼 이렇게 죽을 때까지 갈고 닦다가 죽었을 거라고. 근데 뭔가 큰 괴로움이 생겨서 너무 괴로우니까 아무리 열심히 갈고 닦아도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여기저기 법문을 듣다가 이것저것 막 강의를 듣고 법문 듣고 하다가 듣다 보니까 당신 스스로 보이더래요. 내가 30년 동안 갇혀 있었구나. 이것만이 절대 진리라는 그 생각에 갇혀 있었구나. 그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럼 이분만 갇혀 있을까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생각하는, 살면서 생각하는 어떤 견해 속에 다 갇혀 살아요. 그렇게 갇혀 있게 되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내가 이게 옳다라는 생각을 너무 집착하기 시작하면 이게 맞다라는 견해를 강화시키는 다양한 것들을 자꾸 쌓아가게 돼요. 오치원으로 그게 유유상종이에요. 비슷한 것들만 계속 증거해주는 것들을 자꾸 정보를 쌓아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유튜브에서 보수는 보수 채널만 보고 진보는 진보 채널만 보면서 맞네 내가 맞네 그렇지 니도 똑같은 생각이네 우리가 맞지 하면서 저들을 미친 사람들 아니야? 어떻게 저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 하고 욕하는 것과 비슷하게 어떤 견해든 그 견해만 옳다고 집착하게 되면 거기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크고 작을 뿐이지 우린 모두 어딘가에 사로잡혀 있어요.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고.
이렇게 갈고 닦는 거 가지고는 견해를 취해가지고 그걸 오랫동안 뭐 열심히 노력해서 유의조작으로 노력해서 갈고 닦고 하는 거 가지고는 이 스님처럼 9년 동안이나 배웠으나 깨닫지를 못해요. 깨달은 거는 관심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제가 아는 뭐 선방에 한 30년 다녔던 스님이 신세한탄 하시더라고요. 30년을 내가 선방을 다녔는데 깨달았다 뭐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이게 기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구나. 그럼 다시 제로부터 다시 보면서 이 공부 다시 시작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육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듣기로 그대의 스승은 학인들에게 여기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개정에 관련해서 또 그 스승은 어떻게 개정회를 설하는지를 묻고 육조 신수는 어떻게 설하는지를 물은 다음에 육조가 내가 말하는 진정한 개정회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